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 이번 주 화요일은 경험담을 얘기를 못했는데 한꺼번에 해야죠. 에, 뭐 경험담이라고 해봤자 주로 명상 얘기인데요. 요즘 명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겔베닉이라는 전기가 오르는 뭐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요즘도 계속 그 명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횟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그 겔베닉이라고 어떤 전기 자극 같은 걸 느끼는데 내가 이 명상을 하면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가장 어울릴까 막그 단어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스파크가 있더라고요. 스파크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꽤 많은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겔베닉은 별로 쓰지 않는 단어지만 마음에 들어서 쓰는 거고 스파크가 상당히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때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 전기 자극, 몸에서 전류가 마치 이제 그 전기 어떤 충격을 받아서 몸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와 동시에 그 불꽃도 팍팍 터지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뚜렷한 영상. 예전에 봤던 그두 명의 조선 왕과 현대 옷을 입은 왕. 그전 정도의 생생함은 없지만 어렴풋하게 조금씩인데 생각이 잘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어떤 웃도리는 노랑이 아랫도리는 빨간 옷을 입은 어떤 큰 남자가 머리는 바가지 스타일 머리에 계속 절을 하는 어떤 영상이 보였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절을 이렇게 하면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돼요. 스토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고 뭐 동영상 보면서 뭐 일본 드라마에서 봤던 어떤 사카 그것도 했었죠. 사카의 동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버스 에이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열심히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샀던 그 조그만 그약그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건데 그것도 바른 지뭐 일주일 안 됐죠. 근데 효과가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얼마 되지 않고 좀 비싼 약을 한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도 지금 보면 머리가 색깔이 예전에는 솜털 하얀 솜털이었는데 지금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고 애기 머리털처럼 좀 짧고 여린 것이 이마를 주변으로 해서 머리속까지 많이 났는데 그게 좀 빨리 두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치자면 묘목 정도 되죠. 묘목이 이제 큰 나무가 되기까지 큰 나무가 되면 뿌리가 아주 깊죠. 그리고 묘목은 뿌리가 상당히 얕은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솜털 같은 거를 집게로 딱 뽑아 보면은 금방 뽑히고 뿌리가 얇아요. 근데 진한 머리털을 딱 뽑아 보면 잘 뽑히지도 않고 그 뿌리가 상당히 깊죠. 무슨 그 투명 캡 플라스틱 캡으로 감싸져 있고 지금 한 달 하고도 이제 약을 바른 지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머리에 신경 쓴 지가 한달 하고도 한 12월 정도 지났는데 한세 달까지는 가봐야죠. 세 달까지는 가봐야 이제 지금 머리가 그나마 이제 나는 거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참 다행스럽고요.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제가 수염을 기르는 이유는 코에 뭐가 났어요. 뭐가 나가지고 면도질을 함부로 못합니다. 면도질을 하면 그 상처가 더 커질까봐 수염을 기르고 있고 조만간 깎을 거예요. 상처가 이제 거의 다 아물어 가니까
예, 그리고 요즘 제가 그 피부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것을 이제 실험해 봤으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은 배에서 살 빼라고 조금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65kg까지 가야 되는데, 돌아오는 봄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65kg까지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씨,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제 몸이 씻으려고 딱 보면 이제 저번처럼 딱이 폼이 잡혔어요. 가슴도 좀 나오고, 근육도 잡히고, 굴곡도 보이는데, 식스패드 조금씩 보이고. 근데 욕심이 나서 이제 무거운 걸 조금 했더니 왼쪽 손목이 조금 폈어요. 그게 좀 오래 가는데, 아, 짜증납니다. 역시 이제 조금 강도를 높이니까 금방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아, 짜증납니다, 이거. 무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무리를 하지 말라는 영어 표현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슬로우 다운도 있습니다. 슬로우 다운, 슬로우 다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ake it easy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Don't push yourself 등 어쩌고저쩌고가 있겠죠. Push myself, 뭐뭐 하는데 총력을 다하다, 뭐 do my best 정도. 자, 그러면은 대충 경험담도 얘기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죠. 오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일본 드라마 본것 중에서 동음 이유 중에서 나또, 나또를 하죠. 나또, 나또. 콩 이제 발효해서 먹는 그 나또가 있는데, 나또는 뭘까요? 나또. 나또라고 동음 이어서 쓰는 것 중에서 지난번에 삿갈을 했는데, 나또는 넛입니다. NUT, 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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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류, 볼트. 볼트 나사 있죠? 볼트. 앞나사. 앞나사 있고 순나사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나또, 나또라고 앞나사. 메네지, 메네. 나사는 일본어로 내지죠, 내지. 근데 메네지, 암. 한자, 암자를 써서 메네지라고 하는데, 순나사는 오네지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볼트, 너트, 스크류, NUT 있죠? 너트에 보면 나사란 뜻도 있으니까 그걸 나또라고 발음합니다. 나또, 나또, 나또. 앞나사. 자, 그럼 간단한 걸 한번 쭉 읊어보죠. He doesn't know what's what. No harm done. Just stand your grounds. It kind of blows and hot and cold. 이랬다 저랬다. My goose will be cooked. By no stretch of the imagination. He is trying to frame me. Oh, on the face of it, yes. It's really cliffhanger. Pay him no mind. Did I hear right? Just for kicks. Get it under your head. He's very easygoing. He just left it all. That's part of the course. 그 부분 너의 반대가 되겠죠. I feel it in my bone. I can't read your like a book. He let an egg. He's always refitting himself. Discretion in it the better part of valor. Don't fall for the kind of talk. You're just beating your head against the wall. It fits me to a T. He came of his own accord. He's the same old story every time. He just at it. It's already on the way. Keep your nose out of my personal life. Don't be so uptight. Upset하고 비슷하죠? Uptight. When do you want it? Finish it. She's a little too high strung. 자, 오늘 할 거는 별로 안 됩니다. 오늘 할건세개 정도인데, I don't have very good ear for music. 이거 저번에 했었죠. 오늘 할 거는 그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Don't sell him short. sell이 이제 우습게 보다 뭐 그런 뜻이 있나 봅니다. sell, 팔다. Don't sell him short. 짧게 보다, 우습게 보다. Don't sell him short. 그다음 별 얘기를 다 듣겠고, 이런 거 많이 써먹을 수 있겠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Doesn't beat that all, doesn't beat that all, doesn't beat that all입니다. Doesn't beat that all. 그럼 절대 안 돼. No dice. 많이 쓰는 거죠. 요 정도까지 한번 읽어봤고, 지난번에 스케이트 많이 했죠. 스케이트. 그 홍어가 들어있는 거 많이 했고, 뭐 추계. 그 다음에 스멜트. 빙어류, 식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 용해하다. 용해서 뭐 뽑아냈다. 스멜. 입맛을 다시다, 맛. 너 아이를 꾸짖다, 찰싹 때리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험 회복 1회, 그다음 수영 돛단배, 뭐 지옥 등 있었고 멜빵 많이 했죠. 서스펜더에 관련된 브레이스 뭐 등등 많이 했고, 그다음 거미였었죠. 거미 가미인데 결혼 결합. 오늘 할 거는 동음 이어 중에서 순욱입니다. 순욱 SNOOK 엄지 손가락을 코끝에 대고 남을 막 놀리는 거죠. 이거 순욱. 이게 왜냐면은 가수머리의 물고기. 이것도 물고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때, 두 번째 그 순욱이라는 어떤 동음 이어 중에서. 자, 지난번에 그 개인방 했었죠. 개인방 사실. 근데 똑같은 단어라도 개인방이라는 뜻을 품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던 솔로, 솔로라고 해서 선의 형용사형이죠. 솔로, 솔로 vs 가드롭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가드롭을 소개시켜 줬는데, 솔로에 보면 태양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에서 중세 영국 주택의 개인방, 위쪽 방. 개인방이 뭐입니까? 개인방. 사실이죠, 사실. 사실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들로프의 옷장, 속에 든 것도 사실 개인방, 중세의 옥의 변소. 변소가 있으니까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솔로라는 뜻에도 사실, 개인방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들로프에도 사실 있죠, 개인방. 사실, 사실, 사실. 솔로 vs 가들로프. 둘다 똑같이 개인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 Divine Spark. Divine Spark.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의 반짝임. 이런 거 재밌죠. 명상을 하다 보면 뭐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 명상할 때 어떤 빛이 보인다 그러면 어떤 뭐 그런 것도 보면 디바인 스파크. 디바인 스파크 하면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의 반짝임이라고 한답니다. 재밌습니다. 그럼 스펙. SPEC 많이 써먹죠. 스펙, 구어로 투기, 스페큘레이션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미국속으로 연애 구경거리 호화판, 싸움거리만 구경거리에요. 호화판 TV쇼. 그 다음에 미국속으로 기술병 전문 요원. 그 다음 스펙가 있습니다. SPECK 작은 반점, 얼룩, 비유적으로 5점, 작은 조각, 미진. 작은 조각을 또 미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보면 속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자로 써가지고 미진이다, 그다음 영에다, 그다음 성실이다 해가지고 사람 이름을 이제 또 써먹기도 하죠. 영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응, 영에. 그 연예인 중에 영에라는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성실. 성실이라는 말참 많이 쓰죠, 성실. 그다음에 미진. 미진이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미진, 작은 조각. 작은 조각. 미진, 미량, 미량이라고 사람이랑 별로 안 쓰지, 미량. 그다음에 고래 물고기 따위 지방. 드디어 이제 고래나 물고기 따위 지방. 지방 많이 쓰죠. 지방, 지방이 좀 많이 달린 고기. 그다음 베이컨 있죠. 스펙. 그다음 스펙클. 반점, 기미, 겉모습, 얼룩. 스펙이라고 스펙이랑 발음이 비슷하네요. 안경을 낀 스펙이. 그다음 스필오버, 넘치는 것, 부작용, 넘치는 것. 여파, 일출 효과는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의 경제 활동이 다른 분야에 미친 영향. 스피치 래핑이라서 강신술, 교량술, 혼베기 책상 따위를 똑똑 두드려 의사소통을 하다. 근데 저도 이런 걸 조금 느껴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스탠드, 불이 들어오는 스탠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손의 열을 이용해서 갖다 대면 띡 하고 불이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고 나서 오줌이 마려워서 번호를 본 다음에 잠깐 그 스탠드가 있는 방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뭐볼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스탠드가 불이 삑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손에 대지도 않았는데. 옛날 그 고스트 영화 보면은 그 홀령이 어떤 아무런 그 힘이 없는데 누구한테 해서 그 힘을 배우죠. 동전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끄는 힘, 압력 같은 걸 배우는데, 만약 귀신이 있다면 그 열기가 있는 귀신이 그 스탠드에다가 손을 딱 대가지고 불을 잠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잠시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뭐 전기 어떤 그 에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중간중간에 약간 그런 섬찟함을 약간 느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 귀신이나 어떤 강신술을 할때 물건을 이렇게 압력을 위해서
두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대화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권에서는. 자, 오늘은 물 관련. 가스막. 우리나라 말 가스막 아니야? 가스메스크. 방독면. 방독면. 게이터. GATOR. 게이터. 악어. 엘리게이터의 쭉 줄임말입니다. 속으로는 재즈팬. 다음 곰팡이 관련. 가터. 가터에서 가터스 양말 데님 양말 그 멜빵입니다. 와이셔츠 소매로 올리는 고무 밴드 더 가터 가터 운전. 가스 등 미국 소세 미치게 하다. 가솔 가스유 경유. GAT 갓 또는 갯입니다. 갯 갯의 과거 속으로 권총 권총 화기. 난 미국 속으로 무장하다 총으로 무장하다 절벽이나 모래 톱 사이 수로 가트. 인도 음악의 기악곡의 전개부, 그 다음 게이트, 대표로 쓸수 있겠죠. 게이트, 문, 대문, 관문, 몸못에 이르는 길, 산길, 산골짜기, 틀, 주둥이에 남은 금속 찌꺼기, 더 게이트하면 해고, 쇠물 주둥이, 고런 길, 가로, 습관적 행동 양식, 상투적인 수단, 습관, 뭐 그런 거 나오겠죠. 상투적인 수단,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 게이트웨이 하면 웨이가 들어가죠. 입구 통로, 그 다음, 아치, 비유적으로 몸멋에 이르는 길, 수단, 속으로 야구, 일루수. 일루수 많이 나오죠, 일루수. 그 다음에, 게더도 대표적으로 쓸수 있죠. 모으다, 축적하다, 골라내다. 몸멋을 골라내다, 축적하다. 눈살을 찌푸리다, 얼굴을 찡그리다. 천의 주름을 잡다. 속력, 체력 따위를 증가시키다. 긴장을 더해주다. 끌다. 남을 끌어들이다. 몸무 일부에 깊다. 끌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깊다 싸다 종기 따기가 곰다 환웅하다 끌어모으기 집합 수축 모으기 다음에 gather 천 따위 주름 수확 따위 양수량 다음 gathering 모임 회합 집회 군중 인파 쌓임 수집품 부수엄 종기 기부금 주름 잡기 gather 만들기 천의 주름 채집 편집한 것 사람 모임 회중이라고 또 폴더라고도 있죠. 다음 가우디가 아니고 고디입니다. 고디. 화려한, 눈부신, 야한, 화려하고 속된, 문체 따위가 지나치게 수식이 많은, 수식 상당히 많은 거 화려하게 꾸민, 대학의 축제 향연, 특히 졸업 축하연, 다음에, 게이지가 있습니다. 측정, 기준, 평가, 판단의 척도, 기준, 수단, 방법, 실험, 정도, 규모, 용적, 용량, 측정기, 사람 행동을 평가하는, 판단하다, 구분하다, 윤곽을 그리다,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승달 관련은, get up first, gate first. 포스트가 들어가서 한번 넣어봤어. 기둥 있죠? 문설주 문기둥. 그럼 불혈 관련돼. 가터 스낵. 여기 스낵이나 스낵. 얼룩뱀. 미국산은 독이 없는 뱀. 독이 없는 뱀입니다. 보통 코브라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자 다음에는 바보 관련이요. 바보 관련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욕하다, 멍청이, 바보, 성적인 관련된 거, 찌푸리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섞였는데. GAS, 가스 뭐죠? 가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스죠, 가스. 근데 가스.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국어화가 된 거죠. 기체. 가스는 기체입니다, 기체. 솔리드는 고체. 리퀴드 하면 수리라고 많이 알고 있죠, 액체. 리퀴드를 수리라고 또 많이 씁니다, 액체. 고체, 기체, 액체. 미국어로 휘발유 가솔린 더 가스 미국어로 자동차 따위 엑셀레이터 정력 활력 방귀 방구 뽕 끼면 그 가스가 나니까 속으로 허튼 소리 허풍 여기 나왔네요 바보스럽게 어 가스 매우 즐거운 인상적인 사랑 것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랑 것 인플루언스라고 그 영향력이 있죠 근데 어 게스 하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방울을 뿜기면 여러 가지 번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뜻이 반어적으로 좋은 뜻도 쓰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속으로 상한 술, 싸구려 술, 그 다음에 속으로 잡담 허풍을 떨다 즐겁게 했던 기쁘게 하다. Her new sweet guess is me. 그녀의 그 새로운 옷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녀의 새 옷은 정말 멋있다. 나를 기쁘게 하니까 멋있게 보인다는 거죠. 가스백, 기구 풍선 따위 가스 주머니, 기낭, 속으로 떠버리, 허풍선이 떠들어 대다. 다음, 게시어스. 우리나라 발음이랑 비슷하죠. 게시어스. 높임말로 게시어스. 그 사람 게셨어? 게셨어? 게시어스.
가스 있고 실체가 없는 공허한 불안정한 확실치 않은 미국 소로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게시였어. 게시. 가스랑 발음이 비슷한데 가스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가시. 가시. 가시라고 발음도 하죠. 가시. 발음을 좀 다르게 하기도 하고 가시. 게스. 가시. 첫 번째 깊게 베인 상처 바위에 깊이 갈라진 틈 속으로 입. 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입. 비어로 여자의 외연부 성교 대상으로서 여자 성교 몸무게 깊은 상처를 입히다 몸무게 깊이 베다 미국 속으로 빡하다 요거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이거 스코틀랜드 무례한 건방진 말투 수다 잡담 수다스런 수다설다 잡담이나 수다스런 말을 막 하면 요거와 관련이 있네 영국 속으로 세 번째 예비 부품 스페어 남은 것 여분의 것, 음식물 찌꺼기, 보너스, 보너스 꽤 쓰죠? 여분의, 입수, 이용할 수 있는, 쓸모없는이라. 근데, 이런 거또 까먹는 사람들이 많죠? 보너스 같은 거. 음식물 찌꺼기는 또 곰팡이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찌끄레기, 그 다음, 깨서. 속으로 매우 즐거운, 매우 우스꽝스러운 농담,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 사람, 허풍선이, 떠버리. 다음 게싱 실다위 가스 처리 똑가스 공격 속으로 잡담 허풍 게시 가스 모양의 허풍선이 많은 제자랑이 많은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없다 알맹이 없다 제자랑을 많이 하네요 그다음 고시 요거는 프랑스 말인데 고시 같은 건 상당히 광범위하게 쓸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 나쁜 뜻을 가진 배드 정도 될 텐데 고시 영어도 보면은 그 한때 프랑스가 꽤 많은 지역을 이제 정복했으니까 프랑스어도 많이 쓰는데 몇개 봤습니다. 10개 미만이죠. 내가 듣는 것 중에서는. 그다음 뭐 꼬시 같은 거 쓰는지 안 쓰는지 신문에서 좀본것 같습니다. 꼬시. 클리셰 같은 거 많이 쓰는. 클리셰 같은 거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외국어지만 국어처럼 쓰는 것도 많죠. 그래서 꼬시 버릇없는 신경이 둔한 눈치 없는 투박스러운 세련되지 않은 서투른 왼손잡이 뒤틀린 비대칭 그러니까 보기 싫은 것들은 다 꼬시 하면 되겠죠 꼬시 다음 가우초 남미 대초원의 카우보이 미국 구어로 차짱 밖으로 남에게 엉덩이를 드러내 보이다 다음에 고우드가 쓰나 고우드 GAUD, 고두식 어떤 그런 게 아니고, GAUD, 문어, 값싸고 겉만 번들이라는 장식품, 고두스, 축제 같은 야단 밥솥, 요란한 의식, 실체가 별로 없는 거죠. 퍼스 같은 거. 자, 이렇게 봐서 오늘도 상당히 적은 양의 단어를 정리했는데요.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 정리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한번 하죠. 네.